Times. 클래식 5 70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콰이어의 클래식 5 70 프리시전 베이스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자, 이 7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년 전에 한번 했었어요. 6년 전에 했는데 이때는 뭐 점수 체계 자체가 지금보다 몇 단계나 더 전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의 그 기준을 지금에다 적용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최근에 했었던 2019년도에 저희가 뭐 6070들을 쭉 했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조금 맞춰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메이드 인 차이나, 네, 지금은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가 베이스우드에서 나토로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 뭐 6년 전에 그 악기와 이 악기는 상당히 내 조금 뭐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그냥 뭐 우리 기억의 저편에다 묻고 새로 하는 느낌으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년도부터 했던 것들을 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은 60 재즈 베이스 프렌리스가 있었어요. 클래식 5 60 프렌리스. 이게 579,000원이었는데 이게 승재 씨가 관심 없어도 꼭 한번 들어보세요. 프렌리스가 워낙에 좀 독특했으니까. 그치. 저는 프렌리스 리미틀리스 스피치리스 이렇게 해서 9.5, 9.0 나왔고요. 그 다음에 60 재즈 베이스 인디언 로럴, 그냥 기본 모델 프렛 있는 거, 이게 579,000원이었고요. 요거는 승재 씨가 2019년도도 스콰이어와 함께합니다. 저는 이젠 해상도 차이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뭐 점점 좋아지니까 상향평준화 되다 보니까 어피니티와 이 클래식 5의 약간 그 차이점이, 어피니티는 그래도 듣다 보면 저가형 중에 좋다 이런 느낌인데, 이게 클바 정도만 돼도 야 이 정도면은 이거 뭐가 다른 거야 싶은 정도의 이제 퀄리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저희가 종종 하게 되죠. 그래서 8.5, 9.0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60 프리시전, 60의 프리시전이 있었어요. 60 프리시전 579,000원, 이건 어떻게 나왔느냐, 승채씨는 스콰이어는 역시 스콰이어다, 저는 계속 이 가격대에 있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9.0, 9.0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식 5 70, 70 재즈 579,000원, 이게 승채씨는 70, 2019년도도 함께 가요. 뭘 자꾸 같이 가재. 네, 저는 근면성실한 메이플 월드, 이렇게 해서 9.0, 9.0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 재즈 베이스 5현 많이 했었네요. 네, 이게 599,000원이었고요. 잘 쓰고 있습니다. 너는 내 운명. 잘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걸로 녹음도 했었죠, 저희가. 네, 네, 스콰이어 5현 클래식 5 70 재즈 베이스. 저는 재즈의 매력 가득 품은 밸런스 5현에서 9.5, 9.0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를 그때 녹음용으로 선택해서 쓴 게 이것밖에 없어서 쓴 게 아니고, 비싼 악기들 다 있는데 이 곡에는 이걸 충분할 것 같다, 이게 잘 어울릴 것 같다 하고 이걸 선택해서 썼던 거잖아요. 그건 말 다 했죠, 뭐 사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상황에 따라 녹음용으로도 쓸 수 있는 퀄리티다 라는 거를 저희가 그때 이미 말씀을 드렸었던, 네, 재즈 베이스 70이었고요 오늘은 프리시전입니다. 가격은 이제 그때에 비해서 조금 올랐어요. 2021년이 되면서 619,000원으로 약 뭐 한 4만원 정도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여기 월넛이랑 블랙 색상이 있는데 오늘은 블랙이고요.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117cm, 무게는 3.65kg, 두께는 39+2mm, 12프렛 뒷둘레는 80mm, 바디는 나토네요. 나토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바디가 70, 다른 걸 한번 볼게요. 70 저번에 했었던 재즈 베이스 5현이 메이플, 바디가 소프트 메이플, 소프트 메이플이었고, 70 재즈 베이스 4현도 역시 소프트 메이플. 그 다음에 클래식 5 60 프리시전, 이게 포플라. 네, 요거는 지금까지 했었던 것과는 바디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나토고요,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 그리고 4개 메이플 C쉐입 넥이고요, 틴티드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그리고 본넛, 너트 너비는 42.8mm, 지판 역시 메이플입니다. 아주 그 까만색으로 바인딩과 절연 테이프 인레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아하는 거. 네, 제가 좋아하는 거. 네, 달려있죠.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고요 스케일 길이 864mm입니다 프렛은 20 내로우톨 프렛, 픽업은 팬더 디자인드 알리코 스플릿 싱글 코일 픽업이 프리시전 픽업 하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퍼세델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톤 다 올리고, 네, 볼륨 다 올리고,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확실히 이 좀 그
그 어피니티에 비해서 좀 더 진한 감성이 있죠. 클래식 바이브가. 살짝 네. 톤 다 깎고 한번 들어볼게요. 오, 톤 차이 크네요. 네. 프리시언다운 고출력. 중간 지점 찾아볼까요? 한번 바뀌었다. 그죠? 네. 네, 여기서 또 한번 바뀌는데 여기 살짝 이 정도 다 올리면 무게감 좋네요. 한 네 가지, 세 가지 정도? 그 정도 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픽업 하나에 그 프리시언 픽업 그 정체성이 잘 살아 있고요. 그리고 무게감, 뭐 존재감 상당히 좋습니다. 네, 하이프레셋 좀 연주 좀 해볼게요. 그래서 톤을 다 올리면 셀 것 같아서 네. 살짝만 깎을게요. 네, 확실히 이 70 지금까지 그 뭐 60이나 이런 데서 들어봤던 거랑 조금 다른 감성. 조금 그 같은 프리시전이지만 조금 더 사운드가 좀 진해졌다고 해야 될까? 무게감도 좀 더 세고요. 그리고 하이데역이나 이런 거에 저는 존재감 같은 경우에는 60 쪽이 조금 더 직관적이었던 것 같고요. 70은 그거보다는 이제 좀 사운드의 어떤 그 양, 그 어떤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좀 더 그냥 그 맛은 그 비슷한데 그냥 좀 더 많이 주는 거 있잖아요. 특! 약간 국밥 특 먹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의 어떤 피지컬적인 좀 만족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빈티 은근히 되게 빈티지스럽네. 느낌이 묘해 묘하게 그 부분이 있네요. 연주감이요? 아니면 사운드가? 사운드가 약간 사운드적인? 네. 좀, 이게 아무래도 그 밑에 그 미들 로우가 풍성하게 나오면서 맞아요. 네. 하이 하이가 막 그렇게 막 짱짱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야, 신기하네. 묵직한 거 하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반주 묻혀서 좀 들어볼게요. 네. 네, 지금은 톤 다 올리고 했고요. 네. 네, 팝 셔플 들어볼게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역시 무게감, 존재감 확실하네요. 재즈 베이스와 다른 프리시전만의 그 밑단을 확 잡아주고 있는 그런 어떤 든든함이 굉장히 돋보이는 사운드였고요. 60에 비해서 조금 더 묵직하고 조금 더 중저역대가 풍성하게 부스트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취향은 확실히 좀 탈 것 같기는 한데, 네, 확실히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프리시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70이었습니다. 그쵸? 네, 승태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제한주평은 돌아올 만한 이유가 있었네.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처음 지금 출시된 건 아니고 예전에 있었다가 한동안 없다가 다시 왔는데, 확실히 뭐 60의 다른 재즈 베이스들과는 확연히 다른 이제 그런 매력이 있고, 60하고도 또 다른 자기만의 묵직한 그런 바이브가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있으면서 이 클래식 바이브 라인이 좀 더 다채로워진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받을 수가 있네요. 저는 클래식 헤비 바이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묵직한 그런 느낌의 자기만의 고유의 바이브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스쿼드를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승채씨 사운드 23. 굉장히 재밌는 게 오히려 어피니티보다 조금 내려갔어요. 어피니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후광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가성비 17. 유저빌리티, 편의성 15, 디자인 15 해서 총 좀 70점, 70대 턱걸이를 했네요. 네, 저는 사운드 24, 그리고 가성비 18, 편의성 15, 디자인 16 해서 총 좀 73점 나왔고요. 평균 점수는 71.5. 네, 70점을 넘기는 했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어피니티가 70점대 중반 시원하게 맞은 거에 비하면 약간은 조금 네, 조금 아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가격도 저번보다 그 예전에 프리시전들보다 살짝 올라가서 60만원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성비도 한 1점 정도씩 떨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편의성의 부분에서 뭐 연주감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뭔가 감점의 요인은 없었으나, 이 프리시전의 톤 자체가 워낙에 이제 범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활용도가 좀 재즈나 이런 60 프리시전에 비해서 조금 좁게 느껴지는 게 조금 사실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16까지 가지 못하고 15에서 멈췄습니다. 그 디자인은 저는 이거 좋아하기 때문에 요 4개나 이런 거 좋아해서 저는 16을 줬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항목별로 한 1점씩 이렇게 높았네요. 71.5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클래식 바이브 70 프리시전 오늘 같이 보셨고요. 근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50 프리시전 저희가 해볼 건데요. 50 프리시전 심지어 저희가 8년 전에 했습니다. 8년?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네, 그런 베이스를 했었던 무의식의 근저에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정말 요만큼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말까한, 네, 클래식 바이브 50 프리시전 베이스 70과 바로 연결해서 보니까 더 재미있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50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